예, 어제랑 코드가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바뀌었고 어떤 용도로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컨트롤러에 4개의 파일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GitHub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한 5분 전에 바뀐 부분이죠. 5분 됐고 지금 커밋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41번 커밋이에요. 어저께 올린 것은 40번 커밋이죠. 41번 커밋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1번 커밋에서 바뀐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번과 41번 사이에 바뀐 내용들 서로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요거 GitHub어 지금 맥이니까 맥용 데스크탑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파일을 보시면 라이브러리와 프라이빗 그리고 mix.exs, mix.lock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바뀐 부분은 요 부분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에서 OS와 페이지 컨트롤러, 세션 컨트롤러, 유저 컨트롤러가 추가됐어요. 왜 이렇게 추가를 했고 왜 그랬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mix.exs에서 바뀐 거는 이 한 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pbkdft 엘릭스입니다. 이게 하는 역할은 로그인 기능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렇게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런 색깔, 이 색깔이 이 각각의 국가예요. 그래서 얘는 뭐 USA고 얘는 뭐 차이나이고 얘는 뭐 코리아 이럴 수 있고 뭐 KR로 할게. KR 얘는 US 얘는 CN 얘는 JP 뭐 등등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다 나왔네요. 자, 이런 각각의 국가들이 있고 각각의 국가들의 로그인 기능을 하나씩 모듈을 부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그인 기능 부과된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컨트롤러입니다. 방금 봤던 컨트롤러에 있는 얘네들입니다. 컨트롤러 디렉토리가 하는 역할이 이제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러 will 그러니까 check each user 자 nationality etc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구성하는 컨트롤러 모듈은 각 사용자의 국적을 파악을 하고 등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시큐리티도 해야 되고 will provide session 뭐라고 할까요? session and user login management and check each user's nationality etc. each user's private information을 할까요? private data 이렇게 됩니다. 국적 같은 것을 파악하도록 구성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 에피소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홍길동이 대한항공에서 해서 제주 그리고 뭐 어디 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국가는 필리핀 있죠. 필리핀의 세부 간에 항공편을 구매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되느냐니까 첫째 이건 홍길동과 대한항공 사이에 그러잖아요. 그죠? 따라서 한국의 국세청에 당연히 통보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주에서 출발하니까 제주공항에 통보되어야 될 것이고 세부에 도착하니까 세부공항에 통보되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필리핀으로 가니까 한국 법무부 이 출입국 사무소죠.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필리핀에 마찬가지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홍길동이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국제적으로 지명수고된 사람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정보가 인터폴과 각국 한국의 경찰에 또 통보되어야 되겠죠. 등등 이러한 하나의 그레이입니다만 홍길동과 대한항공 사이에 발생한 하나의 그레이인데 이 그레이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될 유관기관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어떤 사실을 그래서 I mean, what data will be sent to which authority
or person.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트랜잭션 데이터가 누구에게 전달돼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의 1차적인 역할을 컨트롤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성했던 이 컨트롤러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특히 세션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어디 있나요? 컨트롤러에 세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의 홍길동이다. 상품을 판매한 데가 한국 국적의 대한항공이다. 등등을 세션 컨트롤러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걸러내면은 그러면 이제 이러한 홍길동과 대한항공 사이의 트랜잭션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될지를 결정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로그인이고 특히 세션 부분이고 세션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세션으로 로그인 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컨트롤러 부분을 거쳐서 일단 각 사용자가 각 국가의 사용자가 우리 시스템 이 시스템이 녹색이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다 우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린과 옐로우와 그리고 이 블루 이 세 가지 색상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스템이에요. 각국은 각국의 로그인 세션 컨트롤러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그죠? 그래서 시큐리티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 그린 모듈이고 특히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은 우리 컨트롤러 부분에서 처리를 하도록 세션과 유저와 페이지 컨트롤러와 오스 이 네 개의 모듈로 그 기능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톤 터치가 라이브 뷰로 넘어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로그인을 했고 로그인을 했잖아요. 로그인을 했으면은 일단 우리 시스템 내에서 거래를 하겠죠. 그죠? All login users are expected to have a transactions with other users. 그죠? 우리 시스템 내 목표는 각각이 그냥 로그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그인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팅을 하기 위해서 뭐 로그인한다거나 뭐 그런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스템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로그인한다고 보는 거예요.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으로부터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것도 거래이고 그리고 제주공항을 통해서 홍길동이 출입국 수소로 받겠죠. 그것도 제주공항과 홍길동 사이의 거래이고 그리고 세부 공항에 도착해서 마찬가지 필리핀 이민국 수속을 받겠죠. 그건 역시도 홍길동과 세부 공항 사이의 거래입니다. 그죠? 이러한 정보가 출입국 사무소 등등에 전달되겠죠. 이건 역시도 홍길동과 이러한 사무소 간의 거래가 되겠죠. 그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거래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러한 우리 전체가 우리 지금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죠? 그리고 이러한 거래 과정들은 그죠? 이런 거래의 과정들은 라이브 뷰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All transaction are user에게 presented to users by a live view. 왜 라이브 뷰 모듈을 하느냐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굳이 클라이언트형 프레임워크인 앵귤러라든가 Vue.js라든가 이런 것들 리액트 같은 것을 쓰지 않고도 그냥 클라이언트 모듈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된 게 이 부분 라이브예요. 이 라이브는 현재 유저만 딸랑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라이브의 유저 라이브 외에도 앞으로 뭐 공항 라이브 그죠? 그러니까 에어포트 라이브도 있을 것이고 에어포트 라이브 있고 뭐 라이브란 말을 빼죠. 이제 유저 라이브에서도 굳이 유저란 말은 쓸 필요 없으니까 얘도 미네임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지금은 냅두고 냅두자 에어포트도 있고 또 누가 있나요? 또 이민국도 있죠. 이미그레이션 서비스 한국의 이민국일 수도 있고 뭐 미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에어라인도 있죠. 항공사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도 있고 그리고 제주공항이나 인천공항 같은 에어포트도 있죠. 그죠? 등등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라이브 뷰에 구성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죠?
물론 이러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어할 만한 일련의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컨텍스트죠. 컨텍스트가 이 부분에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카운트와 좀 트레이드가 있는데 여기 데모 부분에 전부 같이 에어포트도 들어가야 되고 스펠링이 틀렸네요. 들어가고 그리고 에어라인 라인 그 잘못 눌렀습니다. 이미그레이션 인터폴과 같은 경찰도 있어야 되겠죠? 이미그레이션이 지금 엉뚱한 데 나왔습니다. 좀 이따 옮겨놓을게요. 데모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미그레이션 들어가고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모 디렉토리의 각각의 컨텍스트 비즈니스 로직을 담을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6번 데모 디렉토리 예. 에서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거죠.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등이 편 여기 데모 디렉토리에 되고 그리고 나머지 라이브 부분이 있죠. 라이브 디렉토리 will have user interface.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론트 엔드입니다. 프론트 엔드 이렇게 구성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진행된 것은 보다시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컨텍스트 부분하고 그리고 데모 웹에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용자의 로그인 세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브라우저 시큐리티 등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요걸 구성하고 바로 이어서 진행할 게 바로 팝스업입니다. 팝스업이 무엇인지는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지금 전 세계 사용자가 수천만 명이 동시에 우리 시스템에 접속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수천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수천만 명이 트랜잭션을 만들어낸다면 어느 한 사용자는 수천만 명으로부터 정보를 끊임없이 지속받아야지 전달받아야지 항상 업투더데이트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게 되겠죠.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망한 건 아닙니다만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가 바로 그러한 문제. 개별 사용자들이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모든 이스리움도 그렇고 각각의 사용자들이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이 상용 시스템이 유지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용화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현대화폐를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나 엔화나 달러화를 암호화폐로 대체할래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 방안이 뭐냐니까 팝스업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과 대한항공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거래를 다른 모든 사용자들에게 그 수천만 명의 이 우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유저들에게 다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비트코인 방식, 블록체인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 사람들에게만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이걸 누가 하느냐는 거죠. 그걸 하는 것이 팝스업입니다. 바로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이 팝스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의견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